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는 올스타전에 왔습니다. 인기야, 저 저 세계적인 팬분들이 너희 둘 잘 모르니까 PR할 수 있는 기회 딱 5초씩 줄게. Hi, I'm basketball player. My name is 한기. 우선 자기소개 좀. 울산 현대 모비스 이름은 이용석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원주지 프롬의 김종규라고 합니다. 네, 이제 올스타 선수들 저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모셨는데 요즘에 지금 솔로지역이 또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혹시 그 다들 보셨는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어? 저는 살짝 힘 받으면서 봤는데 열 받으면서 또 설렘을 느끼면서 또 오락가락하면서. 네. 그러면 저 혹시 그 솔로지역에 만약 본인이 나갔다면 여섯 명 출연자 중에 같이 천국도 가고 싶은 분이 혹시 각자하고 혹시 있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명장면이랑 본인이 생각하는 명장면이랑 가고 싶은 천국도 가고 싶어서 한 명씩 좀 얘기 좀. 하정이? 아, 이유가 혹시 아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 최고 명장면은 헬기 타면서 아, 셔츠로 눈물 닦는 장면. 그렇죠. 레전드였어요. 아, 근데 나 우는 걸 그 당시 몰랐거든. 그것도 봤어. 그래서 좀, 나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럼 우석아, 너는 혹시? 주디님한테 살짝 빠져 있었는데. 아, 진짜로? 아, 일단 종규는 일단 최고의 명장면이 형 우는 장면이 제일. 아, 캠프파이어 때? 아, 그러겠지. 나는 그때 사실 좀 충격 먹었고. 그때 1차 충격 먹었고. 그리고 청국도는 나는 솔직히 막 특별히 뭐 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내 스타일이 없었어, 사실. 그럼 혹시 너희 시즌4 제작된다면 내가 강력하게 너희 나가고 싶다면 밀어줄게. 혹시 나갈 생각 있는지. 뭐 저 지옥대회만 있어. 아니 뭐 저기 뭐야 미팅이라도. 아 미팅이라도? 아 1차 미팅 정도? 아 그러면은 그 저희 세 분들 중에서는 제가 김종규 선수를 한번 제가 밀어볼게요. 아 그러면은 뭐 미팅이라도. 감독님 지금 인사 좀 해주세요. 세이커스TV 세이커스TV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 팀 감독님입니다. 감독님. 저 코치. 아, 여기가 저희 올스타전 식당입니다. 저 LG 세이커스 올스타 선수와 지금 코너에서 가장 핫한 김정현 선수. 아니, 이정현 선수. 예, 네,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 예, 기사장 인사. 안녕하세요. 국관 이후에 인사. 저 홍플러스 저 홍보 한번. 안녕하세요. 홍플러스입니다. 네, 유튜버거든요. 홈플러스 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인사드립니다. 너무 인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네. 아니 저 해외 팬들은 이제 너 모르잖아. 해외 팬들이 영어로 있잖아. 영어로 인사해요. 영어로 해. Hello everyone. Hello everyone. My name is Hong Plus. 네. Nice to meet you. 네, 인스타그램 Fly Hong. 저 팔로우. Yeah. Yeah, follow me please. 네. 다들 솔로시어 보셨죠? 아, 네, 다들 솔로시어 보셨을 텐데. Yeah.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솔로지역의 명장면과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그 지옥도 있었다면 같이 천국도 가고 싶은 여자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한 명씩 이름을 얘기해 주시면 괜찮을까요? 기상이 먼저. 제가 생각한 명장면은 가장 아무래도 마지막에 선택할 때 혜선이한테 막 고마웠다 막 이런 거 하고 와 이거 민지 간다고?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지내고 네,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그때 이제 약간 멘붕 딱 거기서 멈추고 그 마지막 최종 선택이 네, 제일 명장면이다. 그럼 너가 만약에 있었다면은 거기 있었다면은 이제 누구랑 청국도를 여섯 명 중에 한 명을 데리고 와야 돼? 혜선이? 혜선이랑 씨 한 명이면 혜선이? 혜선이? 저도 우리 혜선이 혜선? 저 너희 나랑 경쟁자네. 저 홍성아 너는? 저는 그게 대박이었어요. 해서 잘하고. 하정이한테? 네. 아니 형 바람이 좀 나기 때문에. 그럼 샤워했지. 다 했어요? 그날 했으면 좀 왔어. 그게 제일 명장면이었던 것 같아. 겨울 때 아니 쇼킹했어. 쇼킹했어? 네. 쇼킹했어. 그리고 최고의 명장면이 뭔지 알아요? 뭐? 홍진경 씨. 그게 제고의 명장면이다. 와, 진짜 때리고 싶다, 이거. 그게 최고의 명장면. 그게 최고의 명장면. 그러면 너가 만약에 지옥도 있다면 같이 천국도 가고 싶은. 저도 했어?
혜선이가 벌써 지금 경쟁자가 지금 한 명이 더 늘어났네. 인스타에 혜선 씨가 표정 모음만 다니는 인스가 있어. 혹시 난 혜선 씨가 있다. 아 혜선이. 아, 제대로 너는 최고의 명장면이 뭐라 생각해? 아니요, 달리기 싸움. 역시. 1등에서 깃발 소분나무 던지는. 아, 이거 했어. 캠프파이어 우는 거? 그게 아무래도. 아, 그 눈물 동기화? 네. 눈물 동기화? 아,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우는 게 좀 강의하는 이거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 아, 그러면 이제 너가 있을 때 청구터를 한 명 가야 된다. 이다희님? 이다희님? 아. 출연자 중에 없고 네. 아 윤기하고 이제 우성이한테는 물어봤는데 만약에 시즌4가 제작이 된다면 내가 농구선수 한 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혹시 너희들이 시즌4에 나간다면 생각하면 내가 밀어줄 수 있거든? 강력하게 추천 한번 할게. 그러면 나갈 생각이 있는지 솔직히 자기 피할 타이밍은 국방의 의무를 다뤄 내년에 있는데 아 시즌4 때는 홍성이가 군대를 가야 돼가지고 2년 있다가 아, 제도는 나는 솔로 정도 나는 솔로? 네. 아 뭔가 제가 좀 많이 그러니까 솔직히 너희 둘은 저 얼굴이 좀 안 되잖아. 사실 나는 이 둘이 나이나 키나 지금 제일 적당한 거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즌4 나간다면 뭐 하고 싶으면 적극 추천해줄게. 혹시 나갈 생각 있어? 저도 대명은 몇 년 뒤에 시즌 한 세븐 정도 홍성이 뒤로 밀려 아 군대 간 다음에 네. 군대 가야 되니까 아. 매 시즌 농구선수에게 바톤 터치 제가 에잇에 나오면 아 너는 그 다음이니까 에잇에 나오면 아 그러면 6, 7, 8 솔로 중에 나가는 걸로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니가 4? 어 윤기는 네 저 혹시 그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테니까 여기 그 선수들 보시고 얼굴 괜찮은 분 있으면 그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저 넷플릭스 측에 강력 추천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불리하다. 아니야. 왜? 너무 불리하다. 왜? 뭐가 문제? 얼굴 싹 다 없어. 또 저 올스타 선수 두 분 모셨습니다. 본인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안양 정관장 박지윤입니다. 아 지윤아 저 해외 팬분들 많이 보는데 영어로 해야지. 아. Hello. My name is Jimmy. 네, Jimmy. KCC 소속 올스타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 선수 유리야. 네, 혹시 솔로즈 다들 봤는지? 대나 봤어? 네, 봤는데요. 마지막 화를 못 봤어요. 11화만 못 봤어? 아니면 10화도 못 봤어? 마지막 화만 못 봤어. 아, 그러면은 일단 9화까지 봤으니까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솔로즈의 제일 명장면과 그 다음에 본인이 거기 솔로즈 속에 나갔으면 누구랑 청구도로 가고 싶은지 그걸 딱 떠오르는 거 있고 없었어. 대현이는 이제 거기서 혹시 여섯 명 중에 하나 청구도로 가야 된다면 누구랑 저는 그 문하정 씨. 아 하정이? 아 하정이가 딱 그 이유가 혹시 친한 분이 있는 거예요. 성격이 솔직하고. 아 그냥 밝은 게 다. 너는 똑같이 얘기 안 할 거야? 아니, 빨리 얘기 안 해? 저는 혜선 씨. 아, 혜선이? 아, 이유가 혹시? 아, 성격이 되게 좋은 아, 그 너희가 지금 나 결혼을 안 했다고 했을 때 시즌4가 이제 제작이 될 수도 있거든. 혹시 만약에 안 했다면 나갈 의향이 있는지 이제 최소 두 명 정도는 선택받을 자신 있어? 그 정도 아니면 솔직히 못 나가거든. 한 두 명, 두 명은 너가 마음을 이 정도 자신 있는가? 나 자신 없어? 아, 두 명은 아니고 그래도 한 명한테는 맞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있지. 대현이도 하고 있다. 한 명한테. 아, 한 명 정도? 아, 그러면 저 많은 분들이 이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솔로 지역에 나갈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 올스타 선수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Hello. My name is 낙현 김. 여기 가스공사 김낙현 선수. 소노 스카이 건너스고요. 네. 제 이름은 여기 전성현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예, 여기 올스타 그 저랑 같은 팀인 선수들인데 이번 컨텐츠가 저 솔로즈와 관련된 컨텐츠인데 그 혹시 보셨는지? 근데 안 보려고 해도 돋보기에 계속 뜨고. 그치 엄청 많이 뜨지. 네, 엄청 많이 뜨더라고. 그 유튜브에도 뜨고. 저는 다 봤어요 마지막 편 때. 아.
이제 본인이 거기서 지역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섯 명 중에 한 명이나 청국도로 가야 되잖아. 이제 본인의 원픽인 이제 여성 출연자들이 있는지. 저는 혜선이. 아, 혜선이? 네. 어, 이유가 혹시? 그냥 제일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어, 그런 이미지가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너희 두 명이 청국을 생각했을 때 네. 어, 형 저 좀 이제 나갈 수 있게 밀어주세요. 그냥 내가 밀어줄 수 있어. 근데 이제 그러면 출연할 의사가 있는지 또 잘할 수 있는지 가서 저는 형 그 도시오브로 가세요? 어 도시오브 알지? 네, 도시오브 잘했어. 아 도시오브? 아 그럼 도시오브. 아 많은 분들이 볼 테니까 야, 그 도시오브. 도시오브. 아 도시오브로 네. 우럭 같은 것도 잡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우럭도 잡고 뭐 뭐예요? 입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물을 너무 싫어하지만 입수까지 아, 진짜로? 네, 낚시하다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최대 제일 큰 고기 뭐 몇 마리까지 한번? 아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아니 뭐 또 뭐 사람 키 많은 것도 잡았다고 거짓말할 거 아니야. 민물낚시보다 바다낚시를 좋아해가지고 도시오브에 딱 제일 어울리는. 아 바다낚시? 세현이 형은 어. 민물낚시 좋아하고. 아니 안 가립니다. 어 이제 솔로족보다는 도시오브 제작진들 꼭 보셔서 어 이게 김낙태 선수와 전성현 선수한테 꼭 이제 연락 주셔서 잘 잡는다고 하니까 예, 많은 섭외 부탁드립니다. 아니 형 해줘야 돼. 아 알아. 앞으로 방송 많이 나가니까. 아 내가 꽂아줄게. 어 저 다음에 봐요. 어. Like 2 years later, I think it's just a sweet guy. Wow. Yeah. 여기까지 왜 왔어? 한국으로 왔죠. 왜 빨리 안 와? 원, 아 원이가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안에 지금 덩크 콘테스트. 아 덩크 콘테스트? 예선, 어, 예선전 하고 있어요. 네. 인사하셔. 저희 유튜브. 야 일로와. 일로와. 자 이가디 파이팅. 아 지금 안에서 지금 그 예선전 하고 하고 있어요. 아 됐어요? 어.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들어와. 지금?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같이 인터뷰 좀 할 수 있어? 아 형 너무 하트가 아니 아니 근데 혹시 둘 다 솔로 제목 봤어? 네 봤죠 아 진짜로? 네. 형 오늘까지 봤어요 아 진짜로? 아 형 배운 거예요? 형 일부러 근데 그 일부러 형 그 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야 캠프파이어 보이스카우트 안 해봤어? 그럼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 캠프파이어 하면 어? 안 해봤어 캠프파이어? 원래 그렇게 안 울잖아요 원래 성격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관리하느라 좀 물어봤어 어, 네. 혹시 본인 생각하는 그 최고의 명장면과 예 제제? 예 제제 부산이 저 깜짝 놀랐어요 너? 형 운거 그냥 아 캠퍼에 나 예 제제 깜짝 놀랐어 솔직히 먹을 쏠라면 그렇게 쏠라지 그러면은 괜찮아 너가 만약에 그 지옥도에 있다면 천국도를 한 명이면 가야 되잖아 가야 돼 그럼 저 누구랑 저요? 솔직히 말하면 혜선이? 어아 양근은 혜선이 형 표가 제일 많았어 사실 어 혜선이 나는 근데 솔직히 내가 말하는 게 이상해 아, 야
그럼 나머지 6명이 수련자가 뭐가 되냐. 저는 이다희 씨라는 얘기도 나왔어. 선수. 저 이다희 씨 좋아해. 이다희 씨? 아. 전 피부 하얀 사람. 피부 하얀 사람? 근데 좀, 네. 한국적인 동양과 시즌4가 혹시 제작이 된다면 뭐 출연 의사가 있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 있거든. 네, 저 출연 의사 왔었어요. 어디? 시즌 1때? 아니 그.. 네 파트 시험에도 왔었는데. 아 근데 왜 안 나왔어? 나는 뭐야? 어? 형은 지금 아, 나는 저, 뭐 해요? 저 거기서 잘할 자신이 없어. 아 나 아, 종규가 나가고 싶어 하길래. 아 종규 나가면 안 돼요? 어 그.. 사진 가고 아, 아니, 결론 괜찮아. 너가 만약에 나갈 수 있다면. 나갈 수 있다. 괜찮아. 나올 게 진짜 많았어. 멋있잖아. 내가 적극 밀어줄게. 아야, 시즌4 나간다면. 아, 저는 안 될 것 같아. 난 미안해, 그거 멋있다. 아, 왜? 아, 저는 자신이 없어. 떨어지려고요? 전 그런 스타일.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